이미 앞에서 약간 나오긴 했는데, numpy array를 이제 인덱싱을 해서 접근하는 방법과 이제 슬라이싱, Python에 나왔었죠. 어떤 범위를 지정하는 거, 슬라이싱을 사용해서 numpy array의 원소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이게 numpy랑 Python이랑 그 소위 shallow copy, deep copy 하는 개념이 약간 다른데요. 먼저 numpy를 한번 보죠. numpy의 그 two-dimensional array를 다음과 같이 선언을 했어요. 첫 행은 1, 2, 3, 4. 두 번째 행은 5, 6, 7, 8. 세 번째 행은 9, 10, 11, 12. 그러니까 3 by 4 matrix죠. 그죠? 자, 여기서 슬라이싱을 사용해서 sub matrix를 만들었습니다. 아, 그 전에 이 two-dimensional array 또는 그 이상의 차원을 갖는 array에 접근할 때는 이 인덱스를 컴마로 연결해요. 이게 파이썬에서는 괄호를 닫았죠. 마치 C에서 그 멀티디멘션 어레이를 만들었을 때처럼. 근데 파이썬 numpy 패키지를 사용했을 때는 인덱스를 컴마로 연결을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디멘션이 되는 거고, 이게 두 번째 디멘션이 되는 거고. 그래서 문법이 약간 달라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슬라이싱을 사용해서 범위를 지정을 한 다음에 그 A라는 그 2D 어레이의 sub matrix를 이제 B에 대응을 시켰어요. 자, 그때 첫 번째 인덱스가 말하는 거는 인덱스 0하고 1이 되겠죠? 그죠? 처음부터 시작해서 2 앞에까지 거니까 0, 1이 되고, 여기서는 1, 2가 되겠죠? 그죠? 그때 여기서 봐서 이제 첫 번째 행,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을 따질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 그 다음에 세 번째 열을 따지겠죠. 1이 이제 두 번째 열이니까 2, 3, 6, 7. 그런 형식의 2x2 매트릭스가 만들어져서 B에 대응이 되게 되죠. 근데 이거는 소위 뷰라는 그런 형식이에요. 뷰라는 거는 그 파이썬에서 예전에 언급을 했던 shallow copy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가 자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sub matrix를 만들 때 그걸 새로운 메모리에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A라는 이 원래의 2D 어레이에서 그 sub matrix에 해당하긴 하지만 메모리는 똑같은 데를 가리키는 그런 reference가 되는 겁니다. B가. 그래서 뭐 B의 원소를 바꾸게 되면 A의 원소까지 바뀌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자, A의 0,1이라는 원소를 출력을 해봤어요. 2죠. 그죠? 첫 번째 행의 두 번째 열. 2죠. 그게 바로 B의 첫 번째 원소에 해당이 되죠. 이제 뷰로 A의 sub-matrix를 B에 대응을 시켰으니까. 그죠? 그때 B에 0,0에다가 77을 넣게 되면 0,0이 해당되는 게 바로 이 친구죠. 그죠? 이게 첫 번째니까. 그래서 대응시킨 다음에 이제 A로 돌아가서 A의 그 B의 0,0에 해당하는 원소를 출력을 해보면 놀랍게도 바뀌었어요. 그 말인즉슨 B랑 A랑 똑같은 데를 가리키고 있는다는 거예요. 이게 파이썬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랑 꽤 다른데, 파이썬에서는 이런 슬라이스를 사용해서 sub matrix를 지정을 하게 되면 이건 딥 카피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B랑 A랑 다른 메모리를 가리키게 되었죠. 그래서 이 경우는 그 2에 해당하는 B의 원소인 0,0을 바꿔도 A는 안 바뀌어요. 그게 굉장히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하듯이 이런 슬라이스를 사용해서 sub matrix 만들더라도 numpy는 shallow copy예요. 그 점을 기억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원소 접근하는 방식 중에 다른 거 하나가 딴건다 똑같은데 컴마로 연결을 한다는 거. 파이썬 리스트에서는 닫았어요. 닫고 이제 두 번째 디멘전을 열었는데 여기서는 컴마로 연결을 합니다. 그게 다른 점이고. 그래서 정식 용어는 뷰인데 이 뷰를 이그 슬라이스를 사용해서 슬라이싱을 사용해서 만들어내고 그거를 다른 그 변수에 줄 수가 있다. 그거를 기억을 하고요. 이거는 셸로 카피다. 같은 메모리를 공유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자, 좀더연습을해보면이제다음과같은예를여러분이하면서파악을해보면되겠어요이건이제아까봤던3x4 매트릭스고첫번째예는이제랭크1그러니까첫번째디멘전을이제카피를그뷰를만들어내는거죠자인덱스를보면1이에요그다음에두번째디멘전에해당하는거는전범위죠그래서로1이면두번째로죠5 6 7 8그리고칼럼은전체니까그냥5 6 7 8이되겠죠그죠5 6 7 8을로 R1 에대응을해라자그렇게해서로 R1 을찍어보면5 6 7 8이잘나와요그렇죠자두번째예를한번봅시다이것도똑같은데얘는슬라이싱으로지정을했어요슬라이싱을사용해서1에서2앞에까지뭐 n 나1이죠그죠1이니까두번째열을가르치고아행을가르치고5 6 7 8이들어가게될거예요똑같은데다른건뭐냐이숫자를썼을때랑슬라이싱을썼을때랑범위는똑같은데이경우는쉐입이달라집니다자숫자를썼을때는이게한행이라는게명확하죠그렇죠그때는두번그한행이라는게명확하기때문에그디멘전을축소를시켜버려요그래서쉐입을찍어보면 4,0 입니다 4,0 없어요그래서원디멘전을어레이가만들어져버려요이경우는행하나를뽑아내는거죠그냥그런데슬라이싱으로범위를지정한경우는물론해당되는열은행은하나밖에없긴하지만그쉐입을그대로유지를합니다그러니까 2x2 매트릭스가아니라2디멘셔널어레이였죠그2디멘셔널어레이를유지를하면서고행만뽑아내게돼요그래서쉐입을찍어보면 1,4 가됩니다그러니까세개의열중에서하나를뽑았다는거죠그래서미묘하게다른점이있어요인덱스하나로쓸때랑이제슬라이싱을쓸때랑쉐입이달라진다는거그걸기억을해두고요칼럼을봤을때도마찬가지요에요이건이제두번째칼럼을뽑는건데두번째칼럼이라면2 6 10이되겠죠로우에해당하는그슬라이싱은전범위니까이것도역시 인덱스하나를썼을때랑슬라이싱을썼을때랑쉐입이달라집니다첫번째는인덱스를하나썼을때죠그때쉐입을보면다른하나의디멘전은그냥없애버려요그래서원디멘셔널오레이가만들어지죠근데슬라이싱을썼을때는그쉐입을2디멘셔널오레이를유지를시켜줍니다해서칼럼오레이가또는칼럼매트릭스가만들어지죠그래서열이세개행이하나열이세개고지정한열의개수가들어가는그런쉐입을갖게되죠그래서쉐입이달라진다는거슬라이싱을썼을때그다음에인덱스를썼을때그것을또기억을해두도록하세요그리고모든경우는다뷰를리턴을하죠여기서슬라이싱을써서넘겼을때도다시한번얘기하지만파이썬에서는디카피가일어나는데넘파이에서는뷰가넘어간다그래서메모리가똑같다거를기억을꼭하세요자그러면딥카피는도대체넘파에서는어떻게하는가자다음에예를보면알수가있습니다이제첫번째예는아까말한그뷰가넘어가는쉘로카피예요 MP A 레인지로10을10을줬으면이제0부터9까지쭉들어가는원디멘전어레이가되겠죠그걸이제전범위에대해서섭어레이를만드는데이제한칸씩띄어가면서만들어라스텝사이즈를2로둬서0 2 4 6 8그렇게만들어라했을때얘는뷰를리턴을합니다그래서 A 하고 B 가메모리가같은지검사를해보면똑같아요그걸해주는명령이넘파이밑에 may share memory 라는펑션이에요그래서메모리비교를할수가있고해보면이게true가됩니다그메모리를그가리키고있는메모리주소가똑같기때문에이제 B 의원소를바꾸면해당되는 A 의원소가바뀌게돼요여러분이한번해서확인을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딥카피는 어떻게 하는가? 딥카피를 해서 완전히 메모리 공간을 복사를 해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가? 이 numpy array의 멤버 펑션 중에 copy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copy라는 펑션을 콜을 하면 새로운 메모리가 생성이 돼서 딥카피가 일어나게 돼요. 그때는 그 C, 새로 만들어진 array의 원소를 바꾸더라도 원래의 원소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메모리 검사를 해보면 A하고 C가 이제 다르다는 결과를 얻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불리한 인덱싱이라는 거를 한번 알아봅시다. 불리한 인덱싱이라는 거는 이제 true, false로 그 array에 부분적인 집합을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다음에 예를 보면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죠. 자, A라는 게 3x2 매트릭스를 만든 거예요. 2D 어레이인데 행이 3개고 열이 2개죠. 그죠? 거기서 불리한 인덱스를 A가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불리한 인덱스, 이 불idx라는 이 변수는 도대체 뭘 가리키고 있나? 자, 여기서 A의 원소로 돌아가면서 2보다 크지 작은지를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하면 작으면 false가 될 거고 크면 이제 true가 될 거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false, false,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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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array의 원소들을 검사를 해서 이 숫자를 true, false로 바꾸고요. shape은 유지를 해요. 그게 바로 불idx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매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불idx는 이러한 2D 어레이를 가지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불리한 인덱스를 사용해서 A의 그 원소들을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이 인덱스 대신에 불리한 테이블을 넣어주면 돼요. 자, A에다가 불idx 만들어 놓은 요걸 접근을 하면 이제 여기에 true가 되는 그런 원소들만 뽑아내게 됩니다. false는 버리고요. 그게 바로 불리한 인덱싱의 의미예요. 해서 이제 이 모양과 이 모양이 똑같죠? 보면서 검사를 합니다. false면 지나가, false면 지나가, true면 k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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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ep. 해서 3, 4, 5, 6이 keep이 되게 되죠. 그래서 얘를 프린트를 해보면 3, 4, 5, 6이라는 one-dimensional array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냥 원소를 모읍니다. 똑같은 효과로서 이제 귀찮게 이렇게 막 쓰지 말고 인덱스 자리에다가 이 검사하는 조건문을 바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불리한 테이블을 만들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원소들을 true에 해당되는 원소들을 뽑아내게 돼요. 그때 이제 다음의 문장이 많이 쓰는 건데 자, 이렇게 뽑아낼 수는 있는데 그 원소를 변화를 시키고 싶어요. 내가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원소들을 다 찾아서 그 원소를 다른 값으로 다 일괄적으로 채워놓고 싶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 이 원소들을 다 뽑아냈죠? 거기다가 뭐 특정한 숫자를 여기서 마이너스 1인데 넣는 거예요. 넣으면 원래 그 어레이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 숫자들이 전부 마이너스 1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새로운 어레이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메모리는 A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조건을 써서 뭔가 프린트를 해도 나오는 것이 새로운 메모리는 아니라 원래 메모리의 부분적인 요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해당하는 원소들을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걸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바로 이 문장이죠. 자, 1, 2, 3, 4, 5, 6이라는 3x2 매트릭스를 만들었고 거기에 2보다 큰 원소들을 전부 마이너스 1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문장이죠. 해보면 바뀜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A에다가 인덱스 대신에 A가 2보다 크다라는 큰가라는 조건문을 썼을 때그 프린트아웃 자체는 3, 4, 5, 6이에요. 그냥 거기에 해당하는 원소들을 뽑아둔 건데 이게 바로 원래 원소들의
메모리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바꾸면 원래의 원소들의 값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해서 이것도 레퍼런스, 예전에 얘기했던 그 스트럭처가 적용이 되는 거고, 한번 잘 연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거를 리스트로도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는 이제 불리한 테이블을 사용해서 한 거고, 리스트나 튜플을 사용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원소들을 접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예를 한번 보죠. 자, 여기서는 원래 A 어레이를 arrange A range 명령을 사용해서, 펑션을 사용해서 0에서 100까지 중에 이제 10씩 건너뛰면서 만들어라.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들어가는 게 뭐죠? 0, 10, 20, 30, 40, 50, 60, 70, 80, 90까지 들어가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인덱스 자리에 이제 어떤 숫자들을, 리스트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는가? 자, 요걸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자, 바로 이 문장이죠? 이걸 실행하면 20, 30, 20, 40, 2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shape은 이 인덱스의 스트럭처를 따라가요. 아까도 불리한 테이블에서도 불리한 테이블에서는 그 한 군데 모았죠. 여기서도 이제 한 군데 모아서 나오는 거죠. 자, 불리한 인덱싱과 비슷하게 그 리스트 안에 우리가 접근하고자 하는 인덱스들을 넣어서 부분적인 원래 어레이의 부분적인 집합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다음의 예를 한번 보죠. 자, A라는 그런 원디멘셔널 어레이를 A range 명령을 사용해서 만들었어요. 이거는 0, 110이니까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까지 되겠죠. 100은 포함이 안 되고. 자, 그때 이 어레이를 인덱스 대신에 리스트를 사용해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인덱스 대신에 2, 3, 2, 4, 2라는 인덱스 오브 그 리스트 오브 인덱스가 왔죠. 그죠? 그때 답이 무엇이 나올 것인지가 그걸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바로 이 예제인데, 자, 보면 그냥 그 인덱스에, 그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숫자를 인덱스로 취급을 해서 그 위치에 있는 A의 값들이 표현이 되었어요. 자, A의 2는 뭐죠? 20이죠. 그죠? 그래서 20이 나왔고, 30, 20, 40, 20 이런 식으로 그 위치에 있는 원소들을 모아서 또 어레이를 만들어 준 겁니다. A가. 물론 이것도 뷰를 리턴을 한 거죠. 뷰를 그 딥카피가 일어난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은 이제 9,7을 인덱스에 뒀는데 그거를 마이너스 100으로 값을 바꿨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자, 뷰라 그랬죠. 그래서 원래 메모리를 그대로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A9에 해당하는 원소가 마이너스 100으로 바뀐 거고, 또 A7에 해당하는 원소가 마이너스 100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A를 이제 프린트아웃을 해보면 쭉 가다가 원래 A9에 있던 거 90이었죠? 그게 마이너스 100으로 바뀌었고, 또 7에 있던 거 그게 마이너스 10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numpy 어레이는 굉장히 플렉서블해요. 그 인덱스 대신에 다양한 조건이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들의 집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꽤나 코딩하는 거를 단축을 시킬 수가 있어요. 막 그 조건을 검사해가지고 그걸 바꾸고 하는 거를 한 줄에 적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음도 이제 비슷한 명령인데요. 예제인데요. 이제 A range 10으로 했어요. 10이면 0부터 9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죠? 0, 1, 2, 3, 4, 5, 6, 7, 8, 9. 거기에 인덱스 어레이를 만들었습니다. 인덱스 어레이는 여기서 위에서는 그냥 리스트였지만 numpy 어레이도 돼요. numpy array 3497 이라는 2x2 형태의 array of index를 만든 겁니다. 그 안에 인덱스들이 된 거죠.
자, 이걸 사용해서 A의 그 부분 집합을 접근하고 싶어요. 그럴 때 A의 인덱스 어레이를 넣으면 답이 그 위치에 해당하는 값들이 A의 값들이 이 어레이 인덱스 어레이의 쉐입에 맞게 나오죠. 그렇죠? 아까 여기서도 여러분이 살펴보면 이 인덱스 리스트의 쉐입에 맞게 원 디멘셔널 어레이가 나왔어요. 여기서는 그 인덱스 어레이가 투 디멘셔널이니까 그 투 디멘셔널 numpy 어레이에 맞게 값들이 찍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인덱스의 쉐입을 따라간다. 여기서는 그거를 기억을 해 두고요. 물론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이 여기 해당하는 값을 바꾸고자 한다면 이런 식으로 값을 지정을 하면 원래 A의 값들이 바뀌겠죠. 자, 이제 조금 종합적인 그 개념 정리를 하기 위해서 문제 하나를 봅시다. 자, 여기서 좀 생소한 명령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일단은 그냥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대로 적어서. 자, 조금 설명을 해주면 A는 여기 이제 두 개의 어레이를 합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어레이가 되는데 이제 첫 번째 부분은 첫 번째 텀은 0부터 5까지 가는 그런 원 디멘전 어레이죠. 두 번째 어레이는 0부터 뭐 50까지 10씩 증가하면서 가는 그러니까 0, 10, 20, 30, 40, 50까지 가는 원 디멘전 어레이인데 그걸 또 접근을 했어요. 접근을 했는데 여기 뭔가 모르는 단어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New Access라고. 이걸 이제 좀 이따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때는 그냥 적어서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 결과가 Two Dimensional Array가 나옵니다. 그걸 프린트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Mask Array를 하나 만드는데 이게 불리안 타입으로 10001이니까 이제 불리안 타입이니까 데이터 타입이 불리안이니까 1은 true, false, true, false, false, true 그런 어레이가 되겠죠. 그걸 사용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과연 얘가 답이 어떻게 나오겠는가 생각을 먼저 해보고 여러분이 이걸 실행을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A를 먼저 한번 출력을 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나오나 그리고 이 답이 어떻게 될 건지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자, 일단 멈추고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답을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일단 A란 어레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보면 여러분이 이걸 출력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뭐 0, 1, 2, 3, 4, 5, 그 다음에 10, 11, 12, 13, 14, 15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나타내는 숫자들이 막 들어가 있을 거예요. 도대체 이러한 간단한 문장이 이러한 two dimensional, systematic한 two dimensional array를 어떻게 만들어냈는가 보면 자, 첫 번째 텀은 뻔하죠. 0부터 5까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텀도 0부터 50까지 가는 원 디멘셔널 어레이이긴 한데 이 뒤에 붙어 있는 거가 마법을 부려요. 첫 번째 들어가는 슬라이스는 전 범위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근데 두 번째 들어가는 슬라이스는 그 인덱스는 뭐냐면 액시스 하나를 추가해라 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얘는 어떠한 쉐입을 갖게 되냐면 칼럼 매트릭스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는 그냥 로우 매트릭스예요. 요까지만 하면 0, 10, 20, 30, 40, 50이 들어가는. 근데 여기서 액시스 하나를 추가를 하니까 뭔가 억셀러리 액시스가 하나 더 생겨버리는 거예요. 디멘전이 하나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의 쉐입은 여기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로우가 원래의 값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죠. 0, 10, 12, 20, 30, 40, 50. 그리고 추가적으로 디멘전 하나를 만드니까 이게 디멘전이 하나 생겨서 투 디멘전을 어레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칼럼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칼럼 벡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는 로우 벡터고 하나는 칼럼 벡터고 이걸 두 개를 더하면 얘가 왜 이렇게 나오냐? 이 마법이 바로 브로드캐스팅이라고 불리는 특징입니다. 자, 쉐입이 안 맞을 때 이 덧셈을 하기 위해서 쉐입을 맞춰줘요. 쉐입을 맞춰준다는 얘기는 이 개수에 맞게 얘는 이제 행이 6개죠? 이걸 6번 복사를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도 이쪽에 맞게 얘를 6번 복사를 해서 행하고 로우의 개수, 그 로우하고 칼럼의 개수를 맞춰줘 버려요. 얘는 칼럼이 6개, 얘는 행이 6개니까 각자 복사를 해서 그 쉐입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더해서 나온 결과가 이거고요. 이거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할 거고요. 아무튼 지금은 이러한 2D멘션을 어레이가 만들어진다. 그걸 받아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죠. 첫 번째 문제는 이러한 튜플 두 개를 인덱스로 주고 한번 찍어봐라 하는 건데, 자, 이러한 튜플 두 개를 주면은 거기에 해당한 원소들이 그냥 찍혀요. 이거는 우리가 뭐 슬라이스 할 때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0, 1, 그 다음에 1, 2, 그 다음에 뭐 2, 3, 3, 4, 4, 5 그런 값들로 구성이 된 어레이가 하나 만들어져 버리죠. 이렇게 이제 리스트 또는 튜플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여기서는 이제 슬라이스가 나왔어요. 3보다 크네. 이제 로우 인덱스는 3보다 큰 그런 인덱스들을 포함하고 이제 칼럼 인덱스는 0, 2, 5예요. 자, 로우 인덱스부터 보면 이제 그 로우 인덱스가 3보다 큰 거는 3, 4, 5죠. 그죠? 그리고 칼럼 인덱스가 0, 2, 5인 애들을 골라내는 거예요. 0, 2, 5. 그럼 겹치는 애가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죠. 그래서 답은 자, 이 겹치는 애들의 이제 서브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거는 슬라이싱을 사용해서 이제 서브 매트릭스를 끄집어내는 거였고 앞에 봤던 이그젬플은 인덱스를 하나하나 다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뽑아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거는 그 마스크라는 어레이 인덱스를 그 인덱스 어레이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걸 사용을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우리가 예전에 봤던 불리한 인덱싱을 사용을 하는 것과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 데이터 타입을 불리한이라고 놓으면 이 어레이가 이제 불리안들의 어레이가 되는데 이제 true, false, true, false, false, true 라는 어레이가 마스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row index 대신에 이 불리한 인덱싱을 집어넣는 거죠. 이 불리한 인덱싱을 집어넣게 되면 해당되는 것들이 첫 번째 이제 true인 것만 살아남겠죠. 자, 첫 번째 row 0가 이제 true고 그 다음에 row number 2 이게 true고 이제 마지막 인덱스가 true니까 이제 false인 애들은 다 지워져 버리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첫 번째 row를 불리안으로 썼을 때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덱스 이제 그 두 번째 디멘션에 대한 인덱스는 2예요. 그러니까 칼럼 2를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그죠? 해서 답은 2, 22, 52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저번 아까 봤던 이제 불리한 인덱싱의 응용이죠. 요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세요. 자, 지금까지 어레이와 numpy 어레이와 데이터 타입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캐스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캐스팅이라는 거는 이제 덧셈이나 어떤 연산을 할 때 타입이 한쪽으로 맞춰지게 되는 건데 물론 타입이 똑같으면 상관없겠지만 타입이 다른 두 개의 어레이를 더하거나 뭐 숫자를 더하거나 할 때 한쪽으로 맞춰지거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입을 강제로 바꿔줄 수도 있고요. 데이터 타입을 이제 다음에 예를 한번 봅시다.
자, X라는 어레이를 만들었는데, NumPy 어레이를 만들었는데, 1, 2, 3, 4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원디멘셔널 어레이예요. 데이터 타입은 플롯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4비트 플로팅 포인트 넘버죠. 그러면 어레이가 다음과 같이 생성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때 Y라는 이제 새로운 어레이를 만드는데, 그게 X하고 비슷한데, 값은 같은데, 타입을 8비트 인티저로 바꿔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y라는 값에 y라는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거는 이런 1, 2, 3, 4라는 8비트 어레이가 들어가 있는 그런 오브젝트예요. 여기서 이제 as type이라는 명령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numpy 어레이의 sub 그 멤버 펑션이고요. 값은 유지를 하면서 이걸 캐스팅 해가지고 다른 데이터 타입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float이 8비트 인티저로 값이 바뀌게 되었죠. 물론 1이 뭐 2가 되는 건 아니지만 1이라는 이 실수가 정수형으로 바뀐 거예요. 상당히 좀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y라는 어레이는 1, 2, 3, 4라는 이제 정수형을 갖게 되었고 그 정수형의 정밀도는 8비트예요. 그렇죠? 자, 그때 X하고 Y는 다른 메모리 공간을 가리킬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 그 메모리 카피가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 형식이 바뀌었으니까 같은 그 클래스로는 1하고 그 실수일과 정수일을 동시에 담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카피가 분명히 일어났고요. 여기선. 자, 여기서 Y 더하기 1이라는 연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y 더하기 1이라는 연산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자, 1은 그냥 숫자고 y는 어레이잖아요. 이럴 경우 그 어레이의 원소마다 1을 다 엘리먼트 바이 엘리먼트로 더해주게 돼요. 그래서 2, 3, 4, 5가 되었고요. 1씩 더해서 두개 데이터 타입을 이제 비교를 할 텐데 이 파이썬은 그 정수일 경우 정밀도가 굉장히 플렉서블하죠.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되게 플렉서블한 뭔가 오브젝트일 텐데 y는 8비트 인티저죠. 근데 1을 8비트 인티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더해서도 8비트 인티저가 됩니다. 그러니까 8비트 인티저로 데이터 타입이 통일이 된 거예요. 덧셈을 할 때. 자, 그러면 8비트 인티저로 표현할 수 없는 숫자가 더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256은 8비트 사인드 인티저로는 표현이 안 되죠. 그죠? 분명히 y는 8비트 인티저인데. 그죠? 8비트 인티저가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어디까지죠? 127까지죠. 그죠? 자, 256은 그러면 그보다 높은 정밀도를 가지는 비트 숫자가 많은 그런 인티저일 거예요. 그때는 비트 숫자가 높은 256을 표현할 수 있는 쪽으로 데이터 타입이 맞춰주게 됩니다. 여기선. 그래서 16비트 인티저가 되었고요. 데이터 타입이 256을 이제 1, 2, 3, 4에 각자 더해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이제 데이터 타입이 높은 쪽으로 맞춰졌다. 자, 그 다음에 Y에다가 256.0을 더했어요. 이건 실수형이죠, 그죠? 자, 이건 정수형 더하기 실수형은 어떻게 되느냐? 실수형 쪽으로 데이터 타입이 맞춰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캐스팅이라고 하는데 데이터 타입이 바뀌게 된 거예요. 1, 2, 3, 4가 인티저였는데 이게 실수형으로 캐스트가 되고 덧셈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결과가 실수형이 되는 거고요. 자, 다음에 얘는 이제 브로드캐스팅이 들어가 있긴 한데 256이라는 원소를 갖는 어레이예요. 이건 원소가 하나짜리. 그리고 그 데이터 타입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MP 그 numpy 밑에 32비트 인티저로 저장이 되었죠. 얘랑 원래 8비트 인티저들이랑 더하게 되면 물론 사이즈를 맞춰야 되니까 얘가 256이 쫙어네 개로 불어나겠죠. 그렇죠? 브로드캐스트가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엘리먼트 바이 엘리먼트 덧셈이 일어날 텐데. 8비트랑 32비트를 비교해서 안전한 건 32비트 초이죠. 그죠? 이게 높으니까. 그래서 32비트로
이 8비트가 캐스팅이 일어나서 잘 더해지게 돼요. 그게 이제 캐스팅의 의미고, 이렇게 항상 안전하게 그 캐스팅이 일어나진 않아요. 이게 뭐 조금 위험하다면 위험한 경우인데, 이 실수를 정수형으로 캐스팅하는 게 안전한 방법은 아닙니다. 자, 그거를 다음번 예에서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 인티저를 실수로 바꾸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인티저는 2는 2잖아요. 그죠? 2가 뭐 2.1이 될 수도 없고 1.9가 될 수도 없어요. 2.01이 될 수도 없고, 인티저 2는 2입니다. 정확한 값이에요. 이건 정확한 값이기 때문에 플롯을 바꿨을 때 2.0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2.0으로 표시가 돼도 그게 딱 2.0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1.99999999, 굉장히 9가 많은 그런 경우 이게 2는 아니죠. 그렇죠? 이걸 int로 컨버트 캐스팅을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얘는 2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티저로 넘어갈 때 버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수점 이하를 다 버려버려요. 그냥. 그래서 1로 캐스팅이 돼서 원래 값이랑은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플롯을 인트로 캐스팅할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여기서 안전하게 캐스팅을 하려면 뭔가 엡실론, 굉장히 작은 값을 더해서 2보다 크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 뒤를 버리게 해야 돼요. 그러면 2로 캐스팅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플롯을 인트로 캐스팅을 할 때는 원래 값보다 약간 더 셈을 해줘가지고 좀 높여놓은 다음에 버림을 하게 만들어놓으면 원하는 대로 캐스팅을 할 수가 있죠. 그냥 바로 캐스팅을 하고자 할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int float은 OK인데 float int는 위험하다. 그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오차가 많이 날 수가 있겠죠.